안녕하세요. 요차 어때의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근래 들어 가장 핫한 차량, 특히나 신차 시장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차량을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디올류 그랜저. 네, 지금 나온 그랜저죠. 정말 많은 인기를 받고 있고요. 정말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차량.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3,690만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23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7,000km입니다. 17,000km 주행은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그랜저 GN7 3.5 캘리그래피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딱 1년에 17,000km 타고 단순 교체로 인해서 지금 1,000만 원이 넘게 감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신차를 보신 분들 좀 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만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바로 살펴봐 드릴게요. 이 차량 일단 단순 교체가 있지만 보험 이력이 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정말 작은 단순 교체로 인해서 지금 금액이 1,000만 원이 넘게 감가가 됐습니다. 확실히 금액적으로도 정말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네, 심리스 호라이즌이라고 수평성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자로 쭉 들어오는데 제가 이거 한번 켜볼게요. 외관 쪽에서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 등급이라 또 달라요. 이게 일반 등급에서 한 번에 불이 들어오는데 캘리그래피 등급 불 들어온 거 한번 보시면은 이 세레머니 아우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말 멋지게 잘 들어오고요.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이제는 앞에 범퍼를 그냥 그릴이 다 뒤덮었어요. 네, 그릴이 다 뒤덮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 이게 그릴 앞쪽으로 해가지고 전방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요. ACC 기능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전방 카메라까지 어라운드 뷰 기능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컨디션 정말 깔끔하고요. 라이트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보시면 측면의 휠도 지금 주차기스 아주 살짝, 네, 여기 아주 살짝 빼고는 깔끔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80% 정도 거의 가득 차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측면으로 보셨을 때 이 그랜저에서도 각 그랜저 다음에 나온 뉴 그랜저, 그 뒤에 XG 그랜저가 나오잖아요. 이 XG 그랜저에 들어갔던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을 열었을 때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그랜저의 헤리티지를 확실히 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손잡이도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그랜저의 더 높은 상품성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각진 디자인에서 이 대형 세단에는 이 C필러의 쪽창이 들어갑니다. 이 각 그랜저에 들어갔던 그 형상을 그대로 나오면서 디자인적인 호평도 상당히 많이 받았던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은 뒤에 휠도 거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 했다가 동일하게 약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시동과 함께 차량을 키로 아무도 안 탔거든요.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네, 요렇게 뭔가 네, 주차하실 때도 확실히 더 도움이 되는, 좁은 골목에 주차할 때도 내려가지고 키로 넣을 수 있는 이런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뒤쪽도 동일하게 이 호라이즌 네, 수평성을 형상한 이런 뒤에 리어 램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리어 램프도 지금 세레머니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정말 멋진 세레머니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뒤쪽은 정말 뭔가 깔끔하죠. 네, 뭔가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군더더기 없는 그런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이 차량 이 위에가 트렁크 버튼이에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성 보시면은 뭐 국산 차량답게 확실히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안으로 옆으로도 널찍널찍하게 빠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보실 건데요. 17,000km대의 차량답게 그냥 신차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보셨고요. 들어가서 이제 실내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아, 일단 브라운 시트 조합까지 가지고 있어요. 캘리그래피 등급이기 때문에 시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네, 퀄팅 시트로 정말 멋지게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시트 컨디션도 그냥 17,000km의 차량답게 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는 흠잡을 데 없고요. 일단은 지금 보이는 이 앰비언트까지 확실히 고급스럽게 변했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6기통 엔진답게 확실히 부드럽게 잘 걸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옵션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두 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 보시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 정말 멋지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러 쪽으로 보시면 오디오도 보스 오디오로 정말 멋지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으로 보시면은 네. 베젤리스 타입의 ECM 룸미러,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와이드 코크핀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모니터가 이제는 현대에서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확실히 멋지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든 기능도 터치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터치 기능도 다 가능한 모습에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뭐 최신형이니까 정말 빠르게 잘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네,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하죠. 후방 카메라와 함께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 들어가는데요. 정말 크고 선명하게 잘 들어가면서 또 한번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그랜저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360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기능들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이쪽이 이제 통합 컨트롤러 공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모든 공조기 기능들 터치로 다 사용 가능하고요. 터치 반응 속도가 확실히 빠르고 정말 네 인식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통풍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뒷자리까지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스포해드리면 뒤에도 통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도 앞쪽에서 다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무선 충전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 UV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을 하면서 핸드폰 소독까지 가능해요. 정말 이런 기능들까지 이제는 국산차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오면은 일단 기어 노브가 이렇게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컬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직관적으로 앞으로 가려면 위로, 네, 뒤로 가려면 밑으로. 그리고 옆을 누르시면은 파킹이 되는 이런 직관적인 컬럼 시프트 기어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핸들 보시면은 핸들은 1세대 그랜저의 디자인을 오마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도 확실히 딱 남다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음성 인식 버튼들 들어가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반자율 주행 기능,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밑으로 보시면은 드라이빙 모드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변화시키는 모습, 그리고 눌렀을 때 이 부분이 반응을 해요. 이게 반응을 하는 모습까지 뭔가 그렇죠. 색깔도 바뀌기 때문에 뭔가 특별합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계기판도 동일하게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으로 들어가가지고 확실히 다른 테마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직설적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 맞고요. 뒷자리도 옵션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옵션이 들어간지 뒷자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저도 이 차량 이 리뷰를 위해서 오늘 처음 타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뒷자리 무릎 공간도 정말 넓게 빠져 있고요. 전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벌써 이걸로 제네시스를 압도한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시면 뒷자리에도 열선 통풍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키고 끌 수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뒷자리도 당연히 이렇게 보스 오디오 트위터 들어가 있으면서 이 차량의 마지막 옵션. 이건 VIP 시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옵션 바로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뒷자리에 전동 시트 정말 이 그랜저에서 볼 수 없었던 옵션이고요. 이 그랜저가 이제 급의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한 포지션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전동 시트와 함께 이쪽 버튼으로 보시면은 아예 휴식 버튼, 레스트, 휴식 모드로 변화해주는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원터치로 해서 다시 원상복귀되는 버튼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차가 5,000만원대 근데 이 차량은 3,000 중반대입니다. 17,000km 타고요. 이렇게 뒷자리 보셨고요.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정말 완벽한 엔진인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일단 V6, 네, 저도 그렇지만 정대리가 정말 좋아하는 가솔린 V6 6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라이트 들어와 있는 이 모습도 정말 영롱하죠. 확실히 멋집니다. 그리고 일반 등급과 달라요. 캘리그래피 등급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있는 이런 그릴도 색깔이 조금 더 다릅니다.
뭔가 확실히 달라진 그리고 더 높은 급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게요. 2023년입니다. 이제 막 1년 탔고요. 주행거리 17,000km 주행한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그랜저 GN7 3.5 캘리그래피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저희 유차업체 판매 금액은 3,690만원입니다. 네, 동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저렴한 금액대고요. 신차를 염두하시는 분들 그랜저의 가장 밑에 네, 깡통 등급이라고 하죠. 그 차량이 3,600대거든요. 비교 한번 해보시고 합리적인 구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분으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 쪽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그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으로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